안녕하세요. 개그코마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크래프트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과 하는 첫 번째 경험은 모두 다 소중하죠.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을 때,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이가 빠졌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실 수 있는 이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이름하여 Tooth Fairy Event. Tooth Fairy는 부모님이 되셔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 할머니고 엄마 아빠가 투스 페리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딸은 실제 산타 할아버지랑 실제 투스 페리가 있다라고 믿는 편이긴 해요. 자, 그래서 투스 페리가 뭐냐, 이빨 요정이라고 하죠. 우리 아이가 처음에 이가 빠졌을 때 이를 베개 밑에 놓고 자면 투스페리가 와서 이빨을 가지고 가고 그 밑에 뭐 동전이나 뭐 선물을 놓고 간다라는 그런 미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이빨이 빠질 때가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투스페리를 주제로 한 책이 있어요. 제가 밑에 링크를 넣어드리긴 할게요. 투스페리라는 오드리 우드 작가의 책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영어로 된 책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우리 이가 빠질 시기가 된 친구들한테 읽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했던 이벤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빨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제가 만들어서 저희 딸한테 줬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투스페리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안에 이빨을 그냥 넣지 마시고 이런 지퍼백에다가 이빨을 휴지로 쌌어요.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날짜를 적으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저희 투스페리가 놓고 간 요거는 프린트 할 수 있는 것 밑에 링크 넣어드릴게요. 구글 가시면 이런 거 많이 찾으실 수 있으세요. 투스페리 리시트라고 우리 일을 가져갔으니까 영수증을 줘야겠죠. 우리 아이 이름, 나이, 날짜, 그리고 뭐 이빨 상태, 뭐 나쁜지, 보통인지, 좋은지, 아주 좋은지, 그리고 뭐 1,000원, 2,000원, 500원, 100원 이렇게 넣으신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로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코멘트, 뭐 메시지 같은 거, 그리고 사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을, 아이가 성장하고 있는 거를 축하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런 초콜릿,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초콜릿이랑, 그리고 이빨 잘 닦으라고 치약 칫솔, 대나무 칫솔이에요 요거는. 그리고 투스페리가 놓고 간 편지, 편지랑 이유로. 그리고요, 저희는 이걸 하지 않았지만 어떤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집도 있대요. 투스페리 이빨을 베개 밑에 놓고 자기 전에 이런 물을 옆에 놓고 잔대요. 그러면 투스페리가 날아다니는 투스페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페리 더스트라고 해야 되나, 날아다니는 가루가 여기 떨어져서 물 색깔이 변한다고 이렇게 하는 집도 있대요. 그래서 이 물에다가 푸드 컬러나 물감을 넣으시고 이런 반짝이 가루를 뿌려주셔가지고 우리 집에 투스페리가 왔다 갔나 보다, 이런 상황극. 예,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는 집도 있대요. 근데 저희는 애가 자다가 이렇게 물을 쳐서 이렇게 엎질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집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이빨 보관함 케이스 만드는 그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베리 이벤트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눌러주세요. 더 좋은 아이디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And don't forget to subscribe.